여러분들 이 노래 듣고 계시죠? 네. 진짜요? 좋은데요. 뮤비도 봤어요. 뮤비도 보셨어요. 아, 뮤비 그거 너무 창피한데. 아, 정말. 제가 난생 처음 연기라는 걸, 연기라고 하면 눈 깜빡거린 것밖에 없긴 해요, 사실. 입번 끝하고. 근데 제가 그날 처음으로 속눈썹을 붙여봤어요. 눈이 너무 부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평소보다 눈이 반쯤 감긴 상태로 나온 것 같은데 좀 뭔가 속눈썹을 붙이니까 눈이 더 답답해 보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리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저를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끝까지 못 봤거든요. 끝에 뭐가 나오던가요? 저 진짜 끝에 못 봤어요. 크레딧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진짜 몰라요. 아, 못 봐가지고. 어쨌든 봐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티저를 처음 올렸을 때 반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사람들이 달달 볶아야 되나? 아, 좀 텀을 두고 이렇게 내야 되나? 장난이고요. 자주 내도록 할 텐데 이 노래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표지에 꽃 이라는 로고가 있잖아요. 그 뭐 삼성화재 로고라고 하셔서 조금 당황했는데 그거는 네이버 뮤지션 리그에서 지원받아서 한 거여서 그걸 표시하고자 그게 이름이 꽃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로고를 사본 건데 네 그래서 삼성화재라고 해가지고 뒷광고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딱 발매가 됐을 때 12시였잖아요. 근데 처음에 오류인지 처음에 한 5분? 3분이 지나도 좋아요가 빵긴 거예요. 그래서 아, 나 망했나 보다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 치면니까 막 하트가 100개가 넘어가고 진짜 놀랐어요. 전 처음에 좀 우울했거든요. 3분 동안 왜 좋아요가 안 달리지? 근데 아마 오류였던 것 같고 그 뭐였더라? 제일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는데 그 데모 버전 보셨어요? 데모 영상에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그 중에 댓글에 그 배스킨라빈스 알바하시는 분이 스쿱 달라고 사장님이 화났다고. 아, 별로 안 웃긴가요? 아, 죄송해요. 그렇습니다. 뭔가 댓글 같은 거 제가 자주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그것도 많이 보거든요. 나무위키? 어떤 분이 저를 나무위키를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그 샴페인 슈퍼노바 발음 지적도 거기 적혀있더라고요. 뭐 모음을 모두 퉁쳐버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 내가 그렇구나 자랑을 하게 됐던. 그리고 제가 원래는 뭐지? 저희 어머니가 그걸 수정한 게 있어요. 저희 엄마도 저랑 성격이 똑같아가지고 저를 막 찾아보고 사실 엄마가 더 많이 찾아보실 것 같긴 한데 저희 엄마가 정말 신실하신 기독교라셔가지고 저는 사실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무교라고 적혀있는데 엄마가 넌 무교 아니야 이러면서 기독교라고 고치셨던 그 기독교라니 저희 엄마가 고치신 거고 그리고 저 호적에 그 가족상에 저희 오빠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오이 저희 강아지 이름이 오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화나가지고 오빠 어디 갔냐고. 오빠도 아마 엄마가 기입한 걸.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 길게 하게 된다면 마지막 곡이거든요. 아! 야, 왜 화를 내세요? 정말 웃기다. 화를 내실 만큼 제 잘못했어요. 뭐 그리고. 아까 들려드렸던 누군가의 마음이 되면 이라는 곡이 원래는 마지막 곡으로 했는데 딱 마지막 곡에 걸맞는 제목을 가진 노래가 탄생이 돼서 제목이 집에 가자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아직 집에 안 가지만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가셔야 돼요. 좀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자 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이 노래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조금 심심하고 자꾸 집에 나가고 싶고 뭔가
집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도 저는 완전 집순이거든요. 집에서 모든 걸다 해결하는, 모든 재미를 찾는 집순이어서 집에 대한 소중함을 담은 곡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때 꿈꿨던 동네라고 해야 될까요? 살고 싶은 동네가 있었는데 그게 마침 딱 보면 수채화 같은 동네의 이미지여가지고 한풍의 수채화 같은 동네에서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네. 그런 가사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마지막 곡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앵콜! 앵콜이요?